비구름 때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영동 일부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일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대부분 밤에 그치겠지만 강원도 영서와 충청 이남 일부 내륙에는 밤까지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앞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20mm, 경상남북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타이완과 대한민국의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죠. 다행히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낮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바래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동해안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경북 동해안은 새벽 한때, 강원 영동에는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부산은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동안에는 서울이 26도, 강릉 22도, 전주 27도, 대구 26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대부분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확대해 발표됐습니다. 내일까지 강풍으로 해안에 너울이 밀려와서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도사고 해역은 내일 구름 많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